LB 세미콘입니다. 비메모리 쪽인데 지금 보았으면은 뭐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넷패스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오히려 조금 이 LB 세미콘 자체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많이 올라갔다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제 눌림했다 1차 상승 후에 이제 눌림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차트를 좀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B 세미콘이 하는 쪽이 반도체 범핑 테스트랑 어셈블리 쪽 조립 쪽 관련되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G 원래는 실리콘 웍스가 주 계열사였고요. LG 계열량적으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 2018년부터 국내 최대 반도체 사업자 1, 2위에 이제 공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 2위 하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반도체 1, 2위 하면은. 이제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 증가, 이제 신규 쪽으로 해서 고객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OLED 쪽도 같이 하거든요. OLED 관련해서 이 가동률이나 이 DDI 테스트 시간, 이 흔히 말해서 비메모리에서 테스트 쪽 관련된 시간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이 물량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좀 사이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영업이익이 한 275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17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 자체는 실리콘 웍스 쪽에 LG 계열량 위주에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흔히 말해서 1, 2 없이 반도체 사업자에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회계상으로 매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3,55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도 490억 가까이 지금 증가 5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좋은 흐름일 것 같고요. 1분기 때는 보통 비수기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비수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방산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LB 세미콘도 1분기 자체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자체는 90억 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LB루셈이 있는데 이 고객사 다변화로 해서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ASPB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하반기 때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차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구간이 지금 15배가 조금 안 되는 PER이 15배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메모리 쪽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를 더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20배 이상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현재 주가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면은 전고점이 9,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인데요. 네. 일단 비중이 들어갔다가 만 원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를 7,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만 원에서 일단은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한번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